하루하루 문속.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문숙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통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까? 그동안 제가 공부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이론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간단한 것을 지금까지 몰랐다는 게 너무 후회스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론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으로 연습을 하느냐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습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자동적으로 그런 어떤 습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유기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하나만 가지고 내 몸이 금방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 자체가 없다면 아예 변할 가능성도 없어집니다. 자, 저번에 이론에 강의했던 걸 다시 한번 짚어보죠. 사람을 어떤 것들이 고통에 빠지게 하는가? 저는 어렸을 때 저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이유를 대라면 크게 말할 건 없었는데요.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무엇이든 힘들었고 무엇이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삶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그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고통 때문에 그것이 아닌 삶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답을 찾아 나선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은 그냥 상상의 고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온 몸이 아픈 고통으로 이어졌고 마음에서 피가 나는 듯한 그런 어떤 절규와 같은 그런 아픔이 마음속에도 있었고 온 몸이 아프다고 느꼈습니다. 무엇이든지 봐도 슬프게 느껴졌고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론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one way or another 어떤 방식으로든지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이 왜 오는 것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특히 산스크리트어로 적혀있는 인류 최대 경전이라고 일컬어지죠. 베다라는 경전입니다. 거기에는 여기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통을 체험하는 건 저희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몇천 년 전에도 인간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걸 알아낸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걸 경전에 적어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경전들은 주로 베다 계통의 경전들에서 나온 지혜들입니다. 우선 요기 트레디션이라고 하죠. 요가 전통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삼갸 전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명맥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즘 특히 현대로 내려오면서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메단타 전통입니다. 모두가 다 베다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약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견해 차이도 어느 쪽에서 베이다를 보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 또 불교가 있죠. 그건 조금 더 나중에 나오게 됐죠. 그래서 어느 쪽에서 어느 측면에서 이 지혜의 경전을 보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고통을 보죠. 우선 바그밧 기타라는 책에 고통에 대한 얘기가 상세하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뒷부분입니다. 라가, 뚜에샤, 모하라는 말이 수차례 나옵니다. 라가 두에샤를 먼저 설명을 하죠.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라가는 탐이라는 한국어에 속합니다. 그냥 desire, 욕망과는 다릅니다. 욕망과는 탐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탐은 그 greed 혹은 attachment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어떤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주 그 마음의 진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딱 달라붙는 그런 욕심이 가서 달라붙습니다.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더 커지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는 10만 원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부자로 느껴졌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는 10만 원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알고 보니까 10만 원은 턱도 없는 그런 값어치에 속하는 돈이었습니다. 주위를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1000만 원, 억, 또 수억, 수십억, 수백억 이제는 조 단위까지 쉽게 입으로 오르내립니다. 그래서 수십억, 수백억, 조라는 건 어떤 얼만큼의 돈일까? 나는 왜 그게 없지? 느닷없이 내가 가난한 사람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라가입니다. 라가는 내가 본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것들이 집착으로 발전을 하면서 들어붙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그런 애착이 생긴다면 그와 반대로 우리는 싫어하는 것이 있겠죠. 우리의 몸은 항상 상대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이 있고 항상 우리는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고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one way or another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리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애착하고 greed 거기에 집착하고 그런 거가 있으면서 우리는 dvesha 싫어하는 걸 말합니다. 그것이 다시 말해서 그걸 hatred 한다고 그러죠. 싫어한다는 뜻이죠. 그냥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진동이 옵니다. 혼자 싸우는 거죠. 상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aversion이라고 하죠. 밀어내고 싶은 어떤 욕구를 말합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자꾸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밀어내려는 욕구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 싫어하는 게 자꾸만 다가올수록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점점 행동이 거칠어지고 화가 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라가와 도에샤 사이에서 허덕이는 동안에 우리는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모하의 스테이트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모하입니다. 딜루션, 곧 치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딜루션 혹은 ignorance, 무지. 근데 무지보다는 조금 더 아예 알지 못함. 왜냐하면 라가, 도에샤 사이에서 스윙하는 동안에 우리는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어떤 어두움 속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삶이 고통스러워집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한다면 그런 고통에 빠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에고가 살아남는 데는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이 없을까? 요긱 트레디션 혹은 베이릭 트레디션에서는 정확하게 수제스천을 합니다.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는 데에는 네 가지 방법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피지컬 바디입니다. 신체적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신체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것들은 좋은 것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만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항상 좋은 것과 나쁜 사이에서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 사이에서 혼자서 살아남으려고 혼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숨을 쉬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숨은 내가 혼자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잘 때도 쉬어지고 내가 다른 생각을 할 때에도 자연스럽게 숨은 알아서 쉬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autopilot, 자동적으로 자동의 지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밥을 먹었으면 그 밥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동적으로 알고 오늘 내가 된장국을 먹었으면 된장국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어디로 보내고 어떻게 할지 자동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연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지혜에 의해서 그것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한 우주의 섭리이며 지혜의 섭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긱 트레디션에서는 그 첫 번째 방법으로 피지컬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몸을 가지고 하는 그 요가 트레디션이죠. 그것을 까르마 요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요가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아사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가, 전체적인 요가,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까르마 요가를 제시를 합니다. 까르마 요가는 몸을 써서 하는 요가를 말합니다. 당연히 그 안에 하타 요가 혹은 아사나가 들어있겠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요가가 바로 아사나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까르마 요기를 하기 위한 물밑 작업입니다. 그리고 다른 요가를 하기 위해서도 몸을 단련시켜야 되는 물밑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싶고 좋은 삶을 살고 싶어도 몸이 건강하지 않고 기운이 똑바로 흐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냥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도 어두워지고 생각도 자동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까르마 요가, 모든 행위, 수행, 행위 요가를 말합니다. 내가 불쌍한 어떤 동물을 보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의 어떤 그 행위, 그것을 까르마 요가라고 합니다. 까르마라는 건 행위라는 직역으로 하면 행위라는 말입니다. 행동, 행위.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는 까르마가 와서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행위로 옮기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까르마 요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르면서 나에게 주어졌던 행위에 의해서 붙어있던 그런 까르마를 씻어내고 끌어내고 그 다음에 내 몸을 맑게 한 후에
나의 행위를 conscious, 의식 있게 선택해서 하는 것을 까르마 요가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네 가지 요가 중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까르마 요가입니다. 내가 남을 돕는다던가, 남을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한다든가, 남이 어려운 것을 보고 지나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보았을 때 돕는다던가. 그러나 까르마 요가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것을 나의 이름을 걸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은밀하게 나의 마음을 통해서 행위에 옮길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다는 것이 내가 들어가면 까르마 요가에서 바로 튕겨져 나옵니다. 거기에 왜 에고, 내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산스크리트어로 아함이라고 합니다. 아함이 들어갔을 때는 이미 아함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까르마 요가입니다. 그래서 아함을 빼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오늘도 조용히 아름다움을 마음을 내고 아름다운 행위로 연습을 하고, 연습에 불과합니다. 모든 연습은 한 번 하면 한 번 더 잘합니다. 한 번을 잘하면 두 번째는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것이 연습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까르마 요가는 우리의 건강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몸, 특히 우리의 몸이죠. 먹어서 자라난 몸이다 라고 한 그 아나마야 고샤에 속하는 먹어서 생긴 이 몸에 따르는 요가다. 모든 행위 요가를 말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을 굉장히 그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삶이 원활하게 되고,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번부터는 이렇게 몸에 만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까르마 요가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까르마 요가를 먼저 접하지 않고 다른 요가를 먼저 접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네 가지의 요가가 다 합쳐지는 정점이 어느 순간에 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는 삶이 고통에서 벗어나면서 흘러간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두 가지가 같이 옵니다. 그게 곧 마음인데요. 마음을 멘탈과 이모션을 갈라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 이모션이죠. 우리의 감정, 감정을 따로 연습을 하고, 또 멘탈이죠. 이게 사실은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따로 연습을 합니다. 자, 멘탈로 연습을 하는 걸 보죠. 멘탈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냐나 요가라고 하는데요. 냐나 요가의 J-N-A-N-A인데 앞에 J는 그냥 발음을 거의 안 합니다. 냐나 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멘탈을 가지고 지혜를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오랫동안 함으로 해서 지혜를 공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야나 요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로 학자이시거나 그 경전의 학자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아니면 인도에서 브라민 계급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십니다. 그러나 보통 까르마 요가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나중이라도 이 경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갖다 맞출 곳이 생깁니다. 아니면 혼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했다? 그러면 야나 요기가 아니라는 뜻인데, 그거는 내가 그 느낀 것을 갖다 맞출 곳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상당히 사실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인간은 그렇게 완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감정이 밀어닥치면 그것이 진짜로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헛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헛것을 믿는 건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항상 그 냐나 요가를 공부함으로 해서 거기다가 갖다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바른 곳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아 이게 지금 내가 바른 것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해서 경전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 그 경전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선 거기에 번역이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설명하는 사람 선생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체험이 까르마 요가가 같이 가는 사람들이 들으면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상태에서 경전을 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이모션입니다. 감정이죠.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나는 본래 화를 내는 사람이야, 선천적으로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항상 무너지는 듯 슬프고, 어떤 사람들은 항상 내가 피해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그게 나일까요? 정말 나는 누구일까요? 그 이모션의 뒤에 지켜보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요? 많은 요가의 명상법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사실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이전에, 화가 뜰 때에만 아 화가 올라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려도 이미 뿌리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화가 올라왔을 때는 이게 반응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반응에서 반응으로 삶을 삽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반응하고, 여기서 이런 상태가 생기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conscious life가 아니라 반응에서 반응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라가 도에샤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모션에 대한 요가, 그걸 박티 요가라고 합니다. 박티 요가에서는 무조건 순하게 머리를 숙이고 험불 따라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연습입니다. 이걸 연습을 통해서 내가 삐뚤어지는 곳으로 가고 있진 않은지 바로 잡아서 이거를 love, compassion이라고 하죠. compassion은 passion의 반대말입니다. compassion, 자비의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편안하고 자비의 마음, 조금 폭넓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내가 바로 꼬부라지는 생각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 사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식적으로 나의 마음을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도 마음을 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부정적인 것에 뺏기기보다는 자꾸 긍정적인 것을 내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돌려서 연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쁜 마음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박티 요가를 의식적으로 연습을 할 때는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눈 뜨기 전에 의식이 들어오는 순간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명랑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할 일이 뭐밖에 없어요? 밥 먹고 배부르면 춤추고 노래하고 축제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짧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한다는 말만 하고 살기에도 너무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시간을 화내고 미워하는 감정으로 우리의 삶을 허비합니다.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분을 굉장히 건강하고 그 웰빙, 그 아주 건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박티요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에너지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걸 라자요가라고 합니다. 라자요가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안에 있는 에너지만 가지고 움직여서 터트리는 명상이 여기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라는 단어는 사실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명상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는 그게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명상은 안에 있는 나의 에너지를 지켜보고 돌리고 그리고 그 움직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평정심에 하고 떨어질 수 있는 에너지의 평정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요가를 라자 요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요가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 줄 아셨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요가라는 것은 꼭 앉아서 우리가 막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막 무릎을 다치고 팔목을 다쳐가면서 하는 것이 요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간단하게 밑그림일 뿐입니다. 가장 방대한 지혜의 보고라고 하는 그 베다에서 아주 이 간단한 방법들을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오시는 다른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그걸 다시 설명해 주시고 다시 설명해 주시고 다시 설명해 주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종종 여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연습하고 같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멀어져서 요 짧게 받은 이 선물 같은 한 생애를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아주 그 의식 있는 이 실체가 사실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똑바로 뚫어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문숙입니다.